안녕하세요. 건강한 운동으로 선수와 일반인의 건강을 도와주는 건강운동관리사 김병원입니다. 다음의 검사는 의학적 문제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절과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서 나의 건강도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유연성, 근력, 움직임 조절 세 가지 항목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건강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만약 운동 중 통증이나 불편함이 나타난다면 운동을 중단해 주세요. 현대인들에게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거북목입니다. 이 거북목은 TV,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북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측면으로 보았을 때 내 귀와 어깨선이 일직선일 때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현대인들은 목과 턱이 전방을 향하게 되면서 거북목이 만들어집니다. 학문적으로는 보통 15도 정도 앞으로 진행됐을 때 7kg 정도의 머리에 부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대략 30도 정도 앞으로 거북목이 생겼을 때 15kg 정도의 부담을 목에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어줘서 본인의 목이 앞으로 얼마나 향해 있는지 확인해 보면 건강한 목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 건데요. 라운드 숄더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자신의 어깨가 전방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학생들이 또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직장인들이 양손이 앞으로 나가면서 등이 동그랗게 말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작을 잡기 위해서는 양손을 뒤로 깍지를 껴 상태에서 손바닥을 붙이시고 그 다음에 팔꿈치를 완전하게 펴주십니다. 이 동작이 되신다면 본인의 손을 엉덩이에서 떨어뜨리면서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대략 손이 올라가는 높이는 25도에서 30도 정도 됐을 때 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 표현합니다. 골반의 정렬입니다. 올바른 골반의 정렬은 제 보이는 이 바지의 벨트라인이 수평일 때 가장 올바른 동작이 만들어지고요. 만약에 의자에 앉아 있을 경우에는 이 골반이 뒤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 있을 때는 전방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골반 위에 올라간 척추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을 느끼고 그것이 요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 있을 때 다리에 힘을 주고 서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허벅지 앞에 힘을 주시고요. 두 번째 엉덩이에 힘을 주시고 세 번째 복부에 힘을 주십니다. 이 상태로 서게 되면 이 골반의 높이가 수평을 이루면서 건강한 허리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동작들은 움직이지 않는 자세에서 건강도를 살펴본 것이고요. 지금부터 하실 것은 움직임을 통해서 건강도를 살펴보실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스쿼트 동작이 우리 관절, 근육의 건강도를 확인하기 가장 편리하고 쉬운 동작입니다. 올바른 스쿼트는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양손은 만세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충분히 앉았을 때 본인의 허벅지가 지면과 수평이 되게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들고 있는 손과 무릎과 정강이선이 서로 평행이 되면 건강한 관절과 근육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동작이 잘 되지 않는다면 관절과 근육의 움직임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팔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동작이 나오거나 아니면 몸통 전체가 앞으로 기울어지는 스쿼트 동작을 하시게 되거나 반대로 팔이 위로 올라가면서 복부가 뒤집어지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경우 건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성과 노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무릎이 전방으로 밀려가는 스쿼트를 할 경우 좋지 못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쿼트 동작은 건강하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벽을 이용해서 벽을 마주보고 스쿼트를 했을 경우 정상적인 자세가 나오면 건강한 관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벽을 이용한 스쿼트 검사 측정이 있습니다. 양발은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고요. 발끝은 벽에서 주먹 하나 정도를 떼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양손은 만세를 하고 엄지손가락을 붙여주십니다. 아래로 최대한 내려가 주시면서 팔꿈치를 펴주시고 자신의 허벅지가 지면에 수평이 될 때까지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이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가장 좋은 자세고요. 만약에 동작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발끝을 뒤쪽으로 빼신 상태에서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의 발 한 족장 정도를 떼서 연습을 해주시고 잘 되면 앞으로 조금 조금씩 전진을 해서 스쿼트를 완성해 주시면 건강하고 튼튼한 관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웃음) 운동 따라서 할 만하신가요? 아마 동작이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신다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운동관리사 김병곤이었습니다.